스크비투의 74화 파트 2가 나왔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제가 파트 1을 감상을 못했기 때문에 파트 1과 함께 파트 2 바로 출발합니다. 어? 이거 사운드로 보면 그 죽었을 시점이잖아. 맞네. 건드지 말라고 하고 지금. 아 그때 그 장면이구나. TV 우먼이 딱 잡아주고. 이거 저건에 카메라 우먼이잖아. 어? 갑자기 과거 시점으로 되돌아가죠? TV 우먼이 저번에 그 당했을 때 그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리고 초창기 쌍뚜루뻥의 모습. 야 전장을 그 누비고 다니던 그 모습. 이거 진짜 완전 초창기인데 이거 박사 카메라맨이랑 부상 입은 쌍뚜루뻥맨 다리도 수리받고 있을 때인가 보네요. 야 이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야 저기도 박사 카메라맨 있고 완전 초창기 모습인가 본데요 배경 자체가. 아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기억나세요? 이 TV우먼 사생팬도 있네. 따봉스. 야, 그 와중에도 항상 용맹 그 자체인 모습. 한가 같았군요, 우리 쌍뚜루뻥맨. 어? 1985년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좀 사람인데요? 뭐야? 데이브? 뒤돌아봐. 잠깐 이거 설마 우리 어벤져스들 그 인간시들 모습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 카메라 우먼의 시점을 보여줬으니까 저 여자가 그러면 카메라 우먼이겠네. 그리고 오른쪽에 딱 봐도 저게 데이브란 이름인데 옷 차림새랑 이런 거 보아하니 느낌이 딱 데이브가 저 쌍뚜루뻥맨일 것 같은데? 페이지 1으로 들어갑니다. 아 맞네! 따봉 날리는 것까지! 와 잘생겼었네요. 남자답게 생겼네 쌍뚜루뻥맨 인간 때. 야 이거 근데 좀 충격적인 과거인데? 그리고 다시 카메라 우먼의 시점으로 돌아왔고요. 뭔가 업그레이드가 잔뜩 됐다? 뚜뚜뚜뚜. 오오오오오. 팔에도 이제 무기가 생겼네요. 데이브의 복수! 짜식. 그러네. 데이브의 유품까지 거기다가 쌍법규 날려주고요. 자 하지만 특기는 바로 이 적용 모드죠. 카메라 우먼은 바로 끝. 따봉스. 아 저 따봉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쌍뚜루뻥맨 예 보고 싶네요. 와, 야 이제는 거의 뭐 인간하고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거의 뭐 대두 인간 같은 느낌이 되어 버렸어요 변기들이. 어? 얘 살아 있었어? 예전에 살아 있었을 때 모습인가? 자 안쪽까지 파고 들었어. 어? G토일렛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아 이거 박사 공격하는 거 보니까 저 짭인가 봐. 어? 우리 박사파의 그 충실한 동반자였던 G토일렛이 공격할 리가 없잖아요 저렇게. 뚜시 뚜시 뚜시. 건들지 마라. 저거 운반하는 거 지금 계속 뭘까? 이게 되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저것도? 어? 아하! 나왔구나! 3대장 is coming! 3대장이 왔어요! 도망칠 데는 없다 임마! 어? 뭔가 시사하는데요? G토일렛이?
그래. 뭐가 오건 간에 넌 오늘 여기서 죽는 거야 임마. 거의 뭐 최종전 느낌 나는데요. 오늘 뒤틀레 재산 날인가? 부. 하하하, 네가 오늘 보게 되는 내가 마지막일 것이다. 아오! 포어를 공격하네. 약점을 알아. 예, 기술도 다 훔쳐가가지고 이 자식 이거. 오, 볼 날리는데? 응, 안 돼. 야, 니네 거 나도 뺏었다. 뺏어! 이리 와! 촥! 야, 근데 여기 강화된 지툴레 세긴 센가 봐. 그 세 명이서 덤벼도 이게 막 확 밀리는 구도가 아니네. 어찌저찌 싸움이 좀 되는 것 같아. 오. 자, 지금 스피커맨은 쌓인 게 많아요. 뭐야? 기생툴레? 야! 또 감염당해? 아, 지겹다. 쟤는 저 정도면 거의 팔랑귀 아닐까요? 뭐만 하면 바로 넘어가. 넌 내 거야! 쌍뚜로뽕을 위하여! 자, 드디어 G2L에 가는 건가요, 이제? 야무지게 통고이 해주는데? 어, 뒤에서 또 기습. 어. 아, 이게 우리 타카맨이. 세기는 센데 뭔가 기습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한 것 같아. 와, 다리 날라갔어? 아, 이거 이 정도면 이제 탁하면은 전투 불능이에요! 아, 다 뜯겨나간다! 어, 위험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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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어우, 징그러워! 오! 안 돼! 우리 탁하면 죽는다! 그 장면 또 나왔네요! 이 자식! 몇 번을 날 감염시켜, 날 농락해. 칼 맛 좀 봐라. 와, 진짜 끈질깁니다. 뒤틀렛도. 우리가 알던 그 뭔가 쩌리의 모습이 아닌데요? 보스의 느낌 제대로 나. 오오오. 타팀에 오 잔뜩 화났어. 아, 뭔가 회유를 시도하는데 어림없죠. 내가 원하는 건 네 목숨뿐이야. 이제 끝내 타이밍이다. 잘 가라 G2L렛. 오, 그거 저 계속 나왔던 컨테이너 뭔데 저거? 갈 거라고? 아, 저 컨테이너가 무기였나보네. 아, 그래서 저렇게 애지중지 계속 갖고 다녔구나. 아, 어. 아, 아닌가? 그 또 뭐 제트팩 같은 그런 개념인가 보네. 하, 오늘도 결국 또 잡지 못한 타팀은 화를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식 화가 나나. 천둥놈 잔뜩 치고. 어, 그러면 얘네 나머지 둘은 누구지? 얘가 박사 카메라맨일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밝혀진 사실, 카메라맨들이나 아, 그리고 병기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들도 인간이었던 점, 그리고 뭔가의 실험이나 모종의 이유들로 인해 다른 세계로 넘어갔다거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갔다거나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기계 몸이 되어버린 거지. 그 갈수록 가면 갈수록 진짜 떡밥 하나씩 그 드러나는 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와. 그리고 계속 G2L렛이 자기가 뭔가 약간 동맹을 하자는 듯한 뉘앙스를 던지는데 그 아스트로 진영들 걔네들이 뭔가 진짜 또 당분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큰 거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G2L렛은 또 과연 어떤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화도 너무 기대됩니다. 휴바.